간절한 마음은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중생들의 어리석음의 눈을 열어줄 것인가. 그래서 별별 방편을 다 써가면서 별별 법문, 그야말로 84,000 법문을 다 하면서 이런 근기에 깨는 이러한 가르침을, 저런 근기에 깨는 저러한 가르침을 보문품에서도 있듯이 뭐 예를 들어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종류에 맞도록, 그 수준과 그 근기에 맞도록 전부 다 낱낱이 다른 법문으로서 일러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법만경, 보살계의 근거가 법만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이것도 역시 화엄부, 화엄경에 속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법만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살계를 통해서 인류들에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 인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을 일러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생긴 것이 바로 보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모든 법문을 전부 총정리해서 인류에게 단 한마디만 일러준다고 한다면은, 단 한마디만 인류에게 일러준다면은, 이 불교, 아니, 부처님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무엇을 일러주겠습니까? 인과의 법문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반야심경의 이치와 같이 공하다고 하는 이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더 가치 있는, 정말 내가 최후로 인류에게 단 한마디만 전한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살계 내용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한마디만 인류에게 일려준다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만 알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을 짓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지혜를 닦고 덕을 닦고 하는 것은 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주 근본이에요. 사람이 부처님인 줄 알면 나도 사람, 너도 사람, 모두가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근본 열쇠만을 터득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복 짓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 사실을 알아서 복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지었습니까? 오늘 대윤사에서만 부처님께 이렇게 바치고 부처님을 찬송하고 부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부처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방방곡곡 절마다 법당마다 부처님 앞마다 돈도 넘쳐나고 음식도 넘쳐나고 꽃도 넘쳐나고 대중도 넘쳐나고 전 세계 어디라도 부처님만 모셔는, 하다못해 무당도 부처님만 모셔놓으면 먹고 사는 거예요. 부처님도 아니지. 불상이야, 불상. 돌로 깎거나 나무로 깎거나 철로 만들거나 흙으로 빚거나 그 모양이 뭐 이렇든 저렇든 부처님만 모셔놓으면 다 만사형통이야. 이게 부처님의 복이에요. 부처님 복이요. 무슨 뭐 스님이 지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참 부처님 복입니다. 부처님만 모셔놓은 만사형통이라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부처님은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가? 부처님 열반하신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불상을 모셔놓으면은, 불상만 모셔놓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모셔놔도 복을 받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할 것 없이 뭐 이 동양만이 문제가 아니야. 어쩔 수 있는가. 딱 한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만물을 부처님으로 보았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겼기 때문에 거기서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 복 얼마나 좋아합니까? 복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나의 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살계를 받고 불상을 점안을 해서 탱화를 모셔서 점안을 하고 등을 달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도 어쩌면은 복을 위해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복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부처님도 그러한 마음에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복을 위한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다 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핵심을 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크게 그분이요 누구인데 밥 한 그릇 주신 분 없,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급식 활동 얼마나 많이 한가 요즘 급식 운동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요 한 번 누구에게 밥 한 그릇 준 사실이 없어요. 어디 가서 뭐 노동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야.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야. 부처님으로 보여. 그래서 그때부터는 너도 부처님이고 나도 부처님이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부처님으로 위하고 받들어 섬기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4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그 당시 80세라면요 이 대단한 나이입니다. 인도 사회에서 특히 지금 인도 아직도 평균 연령이 60이 안 돼요. 50 몇 살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오직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부처님은 80세를 사셨어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도대체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습니까? 그저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그 뜨거운 땡볕을 걸어다니면서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사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 보고 여기 여러분들 모였죠. 저보고 모였습니까? 주신 보고 모였습니까? 따지고 보면 참 부처님 보고 모였어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복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핵심만 알면은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부처님이고 옆에 사람이 부처님이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글도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정말 내 인격이 되도록 내 삶이 되도록 내 살림살이가 되도록 깊이 깊이 마음속에 깨닫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실천에 옮긴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우리도 당장에 그런 복을 받습니다. 당장에 그런 복 받아요. 저절로 따로 뭐 복 짓지 않아도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위한다고 위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훌륭하게 위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뭐 형님이라고 하든지 선생님이라고 하든지 무슨 뭐 존경한다 어떤 세상에 사람을 대접하는 말이 있다 손치더라도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말 그 말보다 더 대접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 사람을 더 대접하는 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이라고 하는 말이 대접하는 거예요? 아우라고 하는 말이 대접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야. 뭐 어떤 말로도 아버지다 할아버지다 그 어떤 세상에 좋은 말로도 이 말을 우선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늘 그것을 깨우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복 받는 거예요. 우리 제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뭐 탱화를 모시는 거 좋습니다. 만등불사 좋습니다. 천도대 다 좋습니다. 천을기도 다 좋습니다. 보살께 다 좋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그 핵심은 바로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는 것, 부처님으로 깊이 느끼는 것, 부처님으로 느꼈으면 대접하는 것, 부처님으로 위해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복도, 지혜도, 자비심도, 혼것 만행 만득이 84,000 복이 저절로 거기서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딴 복 하나도 지은 거 없어요. 누구인데 단돈 10원 준 사람이 아니라니까. 밥 한 그릇 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어째서 그렇게 복을 많이 받는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세상에 뭐 왕족 출신이 뭐 그분뿐인가? 역사적으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고, 태자가 이 세상에 수백, 수십만인데. 근데 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토록 존경을 받는가? 그거예요. 남을 자기가 부처님이고, 또 남도 부처님으로 그렇게 존경할 때, 저절로 존경이 돌아오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부처님으로 한번 진정으로 진심으로 한번 성심성의껏 부처님으로 모셔보십시오. 특히 우리 가족을. 이러한 내용을 일깨워주자고 보살계라고 하는 조항을 방편으로 붙였고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심지법입니다. 마음땅의 법문인데 이 마음자리는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자리 이런 말입니다. 사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자리는 내 마음자리나 여러분들 마음자리나 스님 마음자리나 신도인 마음자리나 부처님 마음자리나 조사스님의 마음자리나 그 누구의 마음자리도 동일하다. 하나도 또 마치 파도가 치면 물결이 여러 모양으로 출렁거리지만은 그 넓은 바다의 물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가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크기와 이 여러 가지 현상에 따라서 별의별 물결이 나타난 것하고 똑같이 우리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궁극적으로 한 덩어리예요. 통일된 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풍, 어보의 바람, 인연의 바람이 각각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얼굴로, 다른 직업으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물결이 출렁거리듯이 출렁거릴 뿐이에요. 조금만 한 더 뜨고 보면은 이것이 통일된 저 큰 태평양 바다 물이 한 덩어리듯이 우리도 모두가 통일된 한 존재로구나, 모두가 한 덩어리로구나, 네 몸 내 몸이 결국 한 몸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그 눈에 우리는 뭔가 약간 아직 가려져 있어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죠. 좀 더 이제 기도나 참선이나 간경이나 주례이나 염불이나 각자 인연 따라서 각자 방편 따라서 깊이 하다 보면 그러한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주제로서 말씀드린 심지, 마음짜리 법문,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실은 그대로 죄업이 있든 죄업이 없든 착하든 뭐 악하든 스님이든 속인이든 남녀노소 동서고금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부처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각자 인연 따라서 하고 있는 온갖 수행법, 연불이면 연불, 참선이면 참선, 간경이면 간경, 포경은 포교, 봉사면 봉사, 이 모든 방편들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정말 맞는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큰 눈을 확 뜨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 돼가지고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내 마음 땅 속에 남아 있었을 때 그게 또 언젠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지법문, 보살계 법문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삼키는 것 같다. 그런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살계 내용의 종지, 근본 취지입니다. 이 정신을 그러므로 해서 이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조항은 전부 방편이고 그건 뭐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는 이 심지법문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아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정말 알고 보니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이해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을 사실은 너무 왜소하게 보고 비하합니다. 되게 사람들이요. 그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이해가 부족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런 이해를 높여가야 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인간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세상은 달라져요.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사람 목숨을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파리 목숨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참 부처님 같은 그런 대성인이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의 가치를 높여줄까?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일깨워줄까? 어떻게 하면 너 자신도 고귀한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줄까? 스스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남을 해치는 행동이 어찌 나올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이 뭐 지옥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데 정말 불보살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중생을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포교가 근래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주 틈없이 부족해요. 또 우리 불자들이 승속을 막론하고 불자들이 너도 나도 모두 포교사가 돼서 이 불교의 전국을 크게 드날려야 하는 그런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꼭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보살계를 받게 하는 그런 인연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은요, 정말 우리 중생들에게 이 정법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전법을 하셨는데, 우리 불자들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불보살님들은 법을 전하는, 이 바른 법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아주 매진하고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하면은 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곧 사형을 당할 사람이 자기가 며칠 안 있으면 죽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 하루는 살려고 별별 궁리를 다 하다가 궁리를 하다가
보니까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 화장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똥통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몇 미터를 똥통 속으로 헤엄쳐서 도망가서, 살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이것이 실미도라고 하는 우리 영화 있죠. 실미도에 그게 나왔어요. 그 사실이. 이 경전을 읽고 그 영화를 아마 만들었나 봐. 실미도에 보면은 그 저기 저 섬에 가가 실미도라는 섬에 가가지고 무슨 특수 훈련 받다가 그 사람들이 반란 일으켜 가지고 거기서 총질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지고 볼일 보던 사람이 그 밖에서 총이 그냥 막 사정없이 쏴대고 곳곳에 그냥 총질이 나다니까 가만 보니까 언론이 문을 열고 보니까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까 지는 그 화장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얘는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그게 경에 있는 말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장면을 보고 아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 일이 부처님이나 보살 때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은 이것을 널리 전하는 데 큰 그 뜻을 품고 전법에 매진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이 심지법문도 심지법문이지만은 또 이제 그 십중대계와 48경국계를 또 한번 일러드림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연비도 있고 하니까 일러드림으로 해서 보살계 의식에 충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일러드립니다. 이것은 앞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심지법문의 그 지엽입니다. 십중대계 10가지 무거운 계 이런 말입니다. 10가지 무거운 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것을 이제 받아가면서 이제 읽을 것이고 또 오늘 나눠드리는 그 책 속에 아주 소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져와서 읽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제1중계 살생하지 말라. 다 아는 일입니다. 누구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서 한 번 더 가슴 속에 입력하는 거예요. 제2중계 훔치지 말라. 제3중계 음란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제4중계 망어하지 말라. 술을 팔지 말라. 사부 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일을 헐뜯지 말라. 자기 것을 아끼고 남을 헐뜯지 말라. 성난 마음으로 참회를 물리치지 말라.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이런 것도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지키나 하지만은 그 속뜻은 그 속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는 심지법문을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저절로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8경계 이것도 이제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술을 팔지 마라. 고기를 먹지 마라. 오신체를 먹지 말라. 죄를 참회하도록 가르쳐라.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하라.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법문을 들어라. 대성을 등지고 소성으로 나아가지 말라. 병든 일을 간호하라. 중생을 죽이는 기구를 마련해 두지 말라. 나라의 심부름꾼이 되지 말라.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비방을 하거나 욕하지 말라. 불을 놓아서 태우지 말라. 편벽되게 가르치지 말라. 이익을 위하여 그릇되이 설하지 말라. 세력을 믿고 구하지 말라.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말하지 말라. 방생하고 구하라. 성내고 때리면서 원수를 갚지 말라. 교만을 버리고 법을 청하라. 교만한 마음으로 편벽되게 설하지 말라. 불법을 잘 배우고 익혀라. 대중을 잘 다스려라. 혼자만 이양을 받지 말라. 별청을 받지 말라. 스님네를 별청하지 말라. 삿된 직업으로 생활을 하지 말라. 좋은 때를 공경하라. 값을 치르고 구원하라.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삿된 짓을 생각하지도 보지도 말라. 잠시라도 소성을 생각하지 말라. 원을 세워라. 맹세를 하라. 위험을 무릅쓰고 유행하지 말라.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복과 지혜를 닦아라. 가려서 계를 일러주지 말라. 이양을 위하여 스승이 되지 말라. 악인에게 계를 설하지 말라.
부끄러움 없이 허물을 받지 마, 사물을 받지 말라. 경전에 공양하라.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여법하게 설법하라. 옳지 못한 법으로 제한하지 말라. 법을 파괴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48가지 좀 가벼운 게다 해서 48경국계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일러드렸는데, 앞에서 벌써 심지법문은 가장 중요한 심지법문을 90% 이상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의식에 따라서 이 10중대계와 48계입니다. 10중대계,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키겠습니까? 네. 10중대계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겠습니까? 네. 10중대계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겠습니까? 네. 그 다음 48경구계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겠습니까? 네. 48경구계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겠습니까? 네. 48경구계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겠습니까?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씩이나 부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모든 것을 참여하고 또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마음에서 연비를 통해서 참여의 그 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비라고 하는 것은 팔을 걷고 향불로서 따끔하게 하는데, 옛날에는 뭐 초신지를 가지고 태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향불로 하는 것이 간단하고 좋습니다. 이것은 왜 하는가 하면은 그 따끔한 한순간에 과거 죄를 소멸하는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는 더 이상 이러한 계에 범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맹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참 의미예요. 법당에 예를 들어서 문을 세 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계단을 세 가지 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다섯 계단 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참 뭐 의미 투성입니다. 낱낱이 우리가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스님들께서는 연비를 신도님들에게 해주시고, 스님들도 먼저 하세요 하고 연비를 모두 이제 일어나서 짧은 시간에 해야 하니까 하면서 일례하는 스님은 그 참회진언을 목탁을 치면서 외우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지는 몸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다 몸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다 몸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다 몸살바 몸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다 신도님들 연비를 같이 해주세요.